제주도가 본 예산보다 4,500억 원 늘어난 7조 6,6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입니다. 네, 오영훈 지사의 공약 사업 가운데 본 예산에서 삭감돼 추진이 어려웠던 일부 사업들이 그대로 반영돼 의회가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은 7조 6,659억 원 규모. 올해 본 예산보다 4,555억 늘어났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현금성 지원 정책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사라지며 발행 규모가 크게 줄어든 탐난운전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7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포인트 적립을 최고 5%에서 7%로 확대하고 착한 가격 업소 추가 적립, 전통시장 탐난운전 지급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지역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65살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무료 지원을 동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 47억 6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차 보전 예산 50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으로 1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로 확장과 배수로 정비, 가로등 설치, 리모델링 등에도 1,48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민생 경제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뒀고, 특히 이제 건설 경기 부양에 집중 투입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그대로 반영되며 의회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수소 트램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7억 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용역비는 과거 시행했지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또다시 시행하며 타당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개월 사이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도민사회가 이해를 하는데 어떤 그 자료라든가 물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소통이 좀더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거는 좀 부족하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릴 제4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예산 심사 때마다 반복되던 논란이 이번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